이제는 애들도 다 컸고 나도 좀 일을 해야 이거 가게 보탬이 될 텐데. 아니 근데 몇 년 만에 취업하려고 하니까 이거 방법도 모르겠고 배운 건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됐고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어? 아니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 제주도에선 결혼,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들을 위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도 몰랐어? 그래도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내가 그 고민 확실하게 풀어줄게. 제주도에서는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좀 더 수월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일단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또 배워야 할 게 있다면 수업도 들어야 할 텐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돼? 그럴 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기억해두면 돼. 각 센터에서는 구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구직 상담 후 취업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 그리고 취창업 지원 후에도 취업자와 채용기업 대상으로 고용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도 지원하고 있어. 혹시 그럼 취업보다 창업을 하고 싶은데 솔직히 그거 너무 어렵잖아. 이런 경우도 지원될까? 물론 당연하지. 세일센터에서도 창업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창업을 지원하고 있어. 하지만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려면 창업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 근데 그것까지도 해결할 수가 있지. 제주도에서는 여성 5인 이상 공동체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해결해 줘. 진짜 꼭 추천할게. 창업 아이템 개발, 컨설팅 교육, 자문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설립 후 창업 보육비 1,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이니까 일석이조,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정책이지. 여성 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창업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사후 관리까지 꼼꼼하게 지원하고 있어. 제주도에선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지원뿐 아니라 재직 여성의 고용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기업 대상 직장 문화 개선 지원 등 경력 단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 활동과 일, 생활 균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야. 제주도 내 일하고 싶은 모든 여성들, 그리고 일하는 여성을 위한 제주도의 노력. 함께 많은 관심 부탁할게.